바퀴 힘도 좋은 건지 보고 있으면 웬만한 턱에 걸려도 진짜 무식하게 피지컬로 돌파해버린대. 덕분에 전선에 걸리는 형태를 제외한 바닥 지형에 의해 멈추는 빈도수만큼은 내 로청 경력상 가장 적은 편이었대. 드림이 W10 프로 광고가 들어왔대. 이전 드림이 W10을 계승하는 후속작인데 기본 스펙은 대부분 유지하면서 장애물 회피 이력을 높인 제품이다. 이전 제품의 경우 누적 시간으로는 4000분, 누적 면적만으로 따지면 1000평 가까이 청소한 장기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리즈의 장기 사용 장단점과 함께 신제품의 특성을 함께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정도 사용해보니 단순 스펙 넘어 개발사도 인지하지 못한 특성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로청 다회차 플레이를 즐기는 리뷰 광인으로서 이런 거 찾아내는 게 진짜 개꿀잼이라니까. 이번 편 짧게 요약하면 장점도 단점도 시원시원하니 명확했다. 뭐 긴 말할 필요 없이 바로 본론 들어가자. 드림이 W10 프로 리뷰 장단점 중심으로 빠르게 간대. 장점, 물걸레 기능. 내가 보통 동일 시리즈의 후속작을 리뷰하는 경우 이전 제품에서 특정 부분이 만족스러웠기 때문인데 이 제품의 경우 그 이유가 바로 이 물걸레 기능 때문이었다. 물걸레 기능의 핵심, 세척력과 관리 두 가지 측면에서 탑급의 성능을 보여줬다. 먼저 세척력이다. 물걸레 바닥 세척력만큼은 내가 사용해본 모든 로총 중 원탑급 세척력이다. 그냥 물걸레질 결과만 놓고 봤을 때 내가 사용해본 수십 개의 로봇 청소기 중 현재까지 가장 만족스러웠다. 이는 물걸레질 세척력을 결정하는 3요소, 세척시간, 물리력, 압력 세 가지 측면에서 타브랜드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우선 세척시간은 타브랜드 대비 드림이 W10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가장 독보적인 강점이다. 이 청소 루트를 보면 동일 공간 이동 경로 자체가 타 청소기 대비 훨씬 촘촘하다. 윤현기 내 머리숱 보는 것 마냥 빽빽한 동선의 비밀은 가까이에서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걸레 패드가 왕복시 세척 경로를 겹쳐서 한 번 더 청소하도록 경로를 설정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한 번 청소할 때 바닥을 두 번 닦는 일타쌍피의 효과를 가진다. 당연히 동일 공간 대비 세척 빈도와 투여 시간이 타로청보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물리력의 경우 진동형 회전형 다 써봤지만 단순 물리력으로만 따지면 회전형이 가장 좋게 느껴졌다. 분당 180회 회전하는 물걸레가 점착력 있는 먼지층을 벗겨내는데 발군의 물리력을 보여준달까. 압력의 경우 10N의 힘으로 걸레를 누른다. 대략 1kg의 압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보통의 프리미엄 청소기들도 3에서 7N 사이의 물걸레 압력을 보여주는 제품들이 많은 걸 생각하면 기본 압력 자체도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이 제품 특성상 무거운 센서 자체가 바로 걸레 위쪽에 위치해 있어 이 걸레질이 진행되는 후방의 지면 하중 자체도 비슷한 회전형 물걸레들보다 무겁다. 덕분에 구조적 압력이 보너스 딜로 들어간다. 한마디로 힘키인데 여기에 공격력 버프까지 걸어준 느낌. 세척력이 안 좋을 수가 없지. 세척력도 최고 존엄급인데 관리 또한 탑티어의 성능을 보여줬다. 물걸레 관리는 딴 거 없다. 잘 빨고 잘 말리고 이거 두 개다. 걸레 세척이야 요즘 나오는 자동 세척 제품들의 경우 국내 누구보다 많이 사용해봤다고 자부하는데 경험상 대부분의 제품에서 깔끔하게 세척해줘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려웠다. 관건은 건조다. 걸레 쉰네의 핵심은 얼마나 건조를 잘 시켜주느냐인데 내 경험상 자연건조, 송풍건조, 열풍건조 순으로 쉰네 억제력이 좋았다. 드림이의 경우 60도의 열풍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걸레를 건조시켜 쉰네 억제력이 정말 만족스러웠다. 게다가 이 걸레 세척판 자체도 쉽게 분리가 가능하여 시원하게 물청소를 할 수 있어 물걸레판 관리도 편리했다. 한마디로 물걸레 세척력과 물걸레 관리 공수양면에서 흠잡을 데 없는 물걸레 천재다. 장점, 돌파 능력. 이 제품 내가 사용해본 제품 중 어디 걸려서 멈추는 상황이 가장 적은 로청이었다. 이는 바로 이 디자인적 특성에서 기인한다. 보통 로청 모양의 대세는 원형인데 이 제품 시리즈 전반에 걸쳐 D모양의 본체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다. 뭐 브랜드가 생각하는 이 디자인의 장점은 모서리 청소라고 하는데 뭐 경험상 원형이던 D자던 별모양 하레비가 와도 로청의 현재 구조로는 모서리 청소에 한계가 있다. 물론 일반 원형보다는 구석 청소 면적이 확실히 좀 더 넓긴 하지만 로청이 구석과 모서리를 완벽하게 청소해주는 건 아직 먼 이야기다. 이 모양과 구조로 인한 진짜 차이점은 바로 돌파 능력이었다. 보통 원형 로청의 경우 가장 무거운 센서와 흡입 모터 등을 로청의 가운데 두어 무게 중심이 중심축이 되어 회전하는 형태다. 반면에 드리미의 경우 무거운 센서와 흡입 모터 등이 바퀴의 앞뒤에 배치되어 있어 바퀴 중심축을 두고 두 개의 무게 중심이 마주보며 회전하는 형태다. 이 때문에 회전하는 바깥 가장자리에 무게감이 더해져 원형보다도 회전에 힘이 실려 돌아간다. 뭐랄까 회전 토크가 좋은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특성이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이 바로 매트가 있는 환경이다. 나 같은 경우 애기 때문에 층간 소음 방지는 해야겠는데 촬영 시 매번 바닥을 치워야 하는 상황 때문에 접고 펴기가 편한 롤매트를 여러 장 이어서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때문에 군데군데 로봇 청소기가 끼일 만한 벙커들이 아주 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환경이 된다는 거다. 뭐 극한의 테스트를 좋아하는 변태인 나로서는 오이
오히려 좋아. 아무튼 이런 환경에서 원형 로청들은 이 매트 사이에 틈에 낀 후 본체 회전 자체가 안 돼서 멈추는 일이 꽤 있었다. 근데 드리미 W10 시리즈는 아까도 말했지만 무게 구조상 이 회전에 힘이 더 실리기 때문에 껴도 쉽게 탈출했다. 바퀴 힘도 좋은 건지 보고 있으면 웬만한 턱에 걸려도 진짜 무식하게 피지컬로 돌파해버린다. 덕분에 전선에 걸리는 형태를 제외한 바닥 지형에 의해 멈추는 빈도수만큼은 내 로청 경력상 가장 적은 편이었다. 물론 이런 모양의 단점도 존재하는데 원형보다 회전 반경이 커져서 좁은 곳에서 원형보다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장점 회피력. 기존 드리미 W10 대비 이번 W10 프로의 가장 다른 점은 바로 이 전면 센서에 의한 회피력이다. 프리미엄 청소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이 장애물 회피력인데 현재 이 회피력은 카메라 센서 형태가 가장 뛰어나다. W10 프로의 경우 이런 카메라 센서를 통해 전선 등의 장애물을 인지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게다가 고급 기술인 센서를 통해 어떤 장애물인지를 표시해주는 성능까지 보여줬다. 발군의 장애물 돌파 능력에 회피력까지 탑재해서 청소 시 작동 중단 횟수가 정말 눈에 띄게 적었다. 다만 이 회피력의 디테일이 초고가 로청 대비해선 살짝 아랫등급 정도의 느낌이었다. 단점 업그레이드에 따른 최적화. 내가 정말 다양한 가전을 사용하면서 느낀 건 성능은 등가 교환이라는 점이다. 다른 로청 대비 걸레질에 몰빵한 버프를 걸었다면 그에 상응한 대가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 상대적 우위를 가지기 위해선 포기해야 하는 점이 생긴달까. 이번 신형이 강력한 물걸레질에 회피력까지 가진 대신 이로 인해 아쉬웠던 부분이 세 가지가 있었다. 먼저 배터리 사용기간이다. 세척 경로도 다른 로봇 청소기 대비 배로 긴데 여기에 고성능 카메라 센서까지 업그레이드 되면서 회피 연산이 추가되어 배터리 사용량이 전작 대비 높아졌다. 배터리가 15% 미만으로 떨어지면 청소를 멈추고 재충전에 들어가는데 흡입력 4000파스칼의 터보 모드로 물걸레 동시 청소 시 31평 수준의 집을 아슬아슬하게 한 번에 다 청소했다. 청소 시작 시 배터리 떨어지는 게 월급날 카드값으로 통장 잔고 빠지는 속도로 쭉쭉 떨어지는 것 같이 빠르다. 배터리 용량이 타 청소기 대비 높은 6400mAh나 때려박았는데도 최고 출력에서는 쉽게 버티지 못하는 모습이다. 다른 프리미엄 청소기로 이것보다 흡입력이 높은 5000파스칼대로 동일 면적을 청소 시 40%대는 남아있었던 걸 비교해보면 아쉬운 수준이다. 뭐 다 하프 뛰는데 지 혼자 풀코스 마라톤 뛰는 격의 경로라 이해는 된다만 후속 기종에서 센서 수준을 급히 올리면서 본체의 기본 스펙을 같이 맞춰주는 최적화까지는 빠르게 받쳐주지 못한 느낌을 받았다. 물론 터보 모드가 아니라 강력 모드 수준에서라면 여유로운 배터리 사용량을 보여주긴 한다. 두 번째로 물 사용량이다. 한번 편해지면 더 편한 걸 원하는 게 몸뚱아리의 고유 속성인지라 자동 물걸레 세척 청소기를 사용하게 되면 이 오수통 비워주고 물 채워주는 것도 점점 귀찮아진다. 이 때문에 효율적인 물 사용량이 중요한데 이 제품의 경우 자비업식인 이동 경로 때문에 물 사용량이 타 청소기 대비 많은 편이다. 최근 프리미엄 로청 트렌드가 30평 기준 4회 물 청소가 가능한 수준인데 W10 프로의 경우 W10보다 500ml 더 커진 4.5L의 물통 용량에도 불구하고 3회까지 가능했다. 뭐 나쁜 효율까지는 아니지만 좀 아쉬운 정도. 세 번째로 청소 시간이다. 기존 긴 청소 동선에 따라 길어질 수 있는 청소 시간을 알고리즘 최적화와 피지컬 빨로 줄였는데 이번 모델에선 AI 식별 기능 및 회피력이 증가하면서 청소 시간도 좀 늘었다. 기존 49분대에서 53분대로 4분 정도 더 오래 걸렸다. 결국 앞서 말한 세 가지 단점들이 긴 청소 동선에서 기인한 거라 이런 점을 커버할 수 있게 이 세척 경로의 간격을 좀 넓혀서 청소하는 모드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빽빽한 물걸레 청소 경로가 옵션이 아니라 그냥 디폴트로 고정되어 있다. 이거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 선택권을 좀 주면 좋을 것 같다. 추가사항 아직 출시 전이라 가격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개인적으로 100만원 언저리 혹은 언더의 가격이라면 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데 물걸레 자동 세척 기능에 회피력까지 가지고 있는데 비슷한 기능을 가진 초고 스펙 로청들과 비교했을 때는 50만원 정도 싼 가격이거든. 물론 먼지통 자동 비움 기능이 없는 건 좀 아쉽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자동 기능 중 먼지통 비움과 물걸레 세척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면 물걸레 세척 쪽이다. 물걸레 관리가 손이 더 많이 가거든. 그리고 단점으로 말할 정도의 빈도수는 아닌데 바닥 센서가 좀 예민한 편인지 방음 매트를 카펫으로 인지할 때가 종종 있었다. 이 때문에 매트 청소 시 한두 군데 동그랗게 회피한 부분들이 간혹 보였다. 소음은 최대 강도에서 75dB 정도인데 그냥 뭐 흡입력 대비 소음은 평범한 수준이다. 그리고 물걸레 자동 청소 기능 청소기의 경우 낮은 확률로 이 물을 못 빨아들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직접 타 브랜드에서 이 현상을 겪어보니 이 오수 탱크 연결 고무 패킹이 헐거워서 생기는 경우였다. 이 때문에 직구보단 정발 버전을 구매하라는 건데 AS만 된다면 저 고무 패킹 부분만 갈아주면 돼서 걱정할 정도의 보장은 아니었다. 이 제품 국내 정발 제품이니 이런 현상에도 대응 가능할 것 같다. 결론평 명불허전의 물걸레 성능 덕분에 개인적으로 주변에서 물걸레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로청을 추천할 때는
그리미 W10 시리즈를 추천했었다. 이런 시리즈 자체의 특징과 이번 신제품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사실 이 제품은 구매해야 할 사람들의 조건이 명쾌한 편이다. 집이 많이 넓지 않으면서 물걸 레질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예산은 최고가 청소기를 사기엔 부담스러운 사람, 딱 이런 사람이 사면 좋은 로봇 청소기다. 유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계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